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 주 D6 주제는 자백과 회복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일들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지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70년과 또 힘든 생활들로 소망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그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천국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들과 가까이 있고 또 항상 죄들을 보고 있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눈보다 희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아무도 모르는 자기 속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 모두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2절에
칼에서 벗어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칼은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이어서 봤을 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바로 이 안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아무 상황도 해결되지 않았고 또 아무 상황도 좋아지지 않았지만 바로 이 마음, 안식, 평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었던 이스라엘에게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듯이 자범죄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나아갔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의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은 현재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경작한 것들을 다 바쳐야 됐지만 회복돼서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에는 자신이 경작한 수확물은 자신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는 회복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7절에 그런 회복될 이스라엘로 인해서 감격과 기쁨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맹인과 다리 너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권능이 모두에게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12절에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즐거움과 기쁨으로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고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의 내용은 예배가 새롭게 회복될 것을 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가장 크게 묵상해야 될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먼저 회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많은 우상 숭배들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활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어떻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역사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구원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믿고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평안을 느끼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한한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 또한 꽉 막힌 상황들로부터 또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세상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들로부터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누리면서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시작하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일.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의 느낌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또 그 슬픔과 감사와 기쁨의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 이후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오는 그 자유함과 그 기쁨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이 본문을 천천히 다시 읽으시면서 그 벅차오르는 감정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없었고 또 잘한 것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포로로 또는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그 회복의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상 같이 근심 없이 기뻐하는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하루 보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고 죄인이지만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덮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갈 때 모든 상황들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성도님들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